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기다리던 가을이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량한 가을 하늘을 닮은 현대자동차 코나를 준비했는데요.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현대코나가 소형 SUV 시장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코나라는 차명은 커피와 해양 레포츠로 유명한 하와이의 휴양지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차의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미래지향적이고 강인한 느낌의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 또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1.6 디젤 엔진을 내세운 코나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볼 건데 차체 자체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다부진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느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얇고 길게 뻗은 이 데일라이트. 약간 보면은 환한 것처럼 나 한 성깔 해. 네.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윤수정 기자 보기 어때요? 근데 지금 성난 표정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그쵸?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캐스케이딩 그릴을 사용한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좀 완화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성난 눈매와 이 한국적인 캐스케이딩 그릴, 네. 도자기에서 유래가 됐다는 느낌. 그런 게 서로 완화되면서 네. 좀 중화가 된 것 같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네. 또 어때요? 세련된 느낌. 2017년에 나온 신차다운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측면 한번 볼까요? 독자분들이 지금 보실 때 화면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선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또 여기서는 쭉 시작해서 네. 쭉 뻗어서 끝까지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선이 쭉 나와서 또 나오고 또 하단에도 보시면 선이 쭉 나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눈으로 보면은 상당히 굴곡져 있고 그쵸. 입체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평평한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어렵고 맞아요.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이 차 되게 입체적이다. 네. 이 차 되게 예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쓴 부분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하고 상단하고 합쳐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통해서 나눠진 느낌을 주고 이렇게 마치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것처럼 표현을 함으로써 네. 이 차 스포티한 느낌을 그쵸. 준다. 좀 더 젊은 감각을 표현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 한번 볼까요? 후면을 살펴보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올 동안 네. 이렇게 쭉 넓어지는 게 보여요? 네. 네.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더 넓어지죠. 네네. 이런 넓어지면서 어때요? 시각적으로 또 안정감을 준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안정감을 주고 상당히 그 밑에가 빵빵해서 애기 군댕이처럼 이렇게 빵빵 톡톡 쳐주고 싶을 정도로 네. 빵빵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그런 느낌. 그리고 아이서티, 지금 신형 아이서티랑 거의 닮아 있는데 네.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은 이쪽 램프류가 아이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위아래로 길어요. 그래서 좀 뭉툭한 느낌이 있고 네. 좀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에 눈매가 이렇게 쭉 찢어져서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준다. 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후면도 이렇게 그런 느낌을 살렸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코나라는 이름표도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있고 네. 네.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소형 SUV이다 보니까 그렇게 적재 공간이 막 크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소형 SUV라서 넓은 공간을 기대했다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짐이 사실 크게 많이 실릴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열어봐도 네. 뭐 크게 공간이 있지는 않아요. 홀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이 실리긴 하겠지만 네. 또 이 높이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높이가 높은 짐도 실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소형 SUV의 한계다. 어쩔 수 없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짐이 공간이 더 필요하신 분 제가 리뷰하면서도 설명하겠지만 뭐 가족들을 위해서 뭐 뒤에 태울 공간 그리고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SUV를 구매하신다면 코나는 아니고요. 네. 네, 코나 아니고 더 큰 SUV를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리뷰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윤수정 기자 지금 2열에 앉아있는데 솔직하게 리뷰해보세요. 네, 제가 일단 육안으로 2열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좁은 감이 있었는데 지금 정자세로 앉았거든요.
근데도 레그룸이 역시나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간다 생각하고 쭉 뻗어서 앉으면은 네, 부족하죠. 그렇죠. 윤수정 기자가 키가 큰 편은 아닌데 이렇게 좀 좁은 거 보면 네. 아반떼보다도 공간이 확실히 작고요. 투싼보다도 작습니다. 소형 SUV의 한계인 것 같고요. 이런 점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보기가 편하다. 사용하기가 편하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내비게이션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러 가지가 되는 그런 기능인데 화면은 어떻게 보면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활용이 되고 네. 그리고 시야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리지 않고 잘 돼서 이런 부분은 참 잘 돼 있다. 물론 옵션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 자체가 눈이 그냥 편해요. 뭐 그게 딱 시야에 걸리는 부분 없이 네. 상당히 괜찮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차량 트림이 높은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동 에어컨이 들어갔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토 에어컨이 물론 좀 더 편안하고 좀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네. 그 직관적으로 뭐 버튼식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네. 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스티어링의 형상도 뭐 현대자동차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버튼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괜찮게 네. 잘 되어 있, 잘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